반갑습니다. 네, 2부의 첫 곡은 김보아 씨의 한별이었고요. 이 노래, 한별이라는 노래의 원곡을 들어보면 거의 피처링 수준으로 종환이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. 보통 남녀 사이 혹은 뭐 회식 자리가 될 수도 있겠고, 노래방을 가면 보통 듀엣곡 할 때도 있다고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썸 같은 노래도 좋지만, 뭐 니 거 아닌 내 거 같은 뭐 그런 것도 달달하고 좋지만, 가끔씩은 여자분이 나를 떠나지 말라고 부르면 남자분이 So Damn Hard라고 같이 부르는 것도, 그런 들곡도 참 멋있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해봤습니다. 꼭 한번 그렇게 불러보고 그 다음에 1대1 족구를 차는 것도 참 아름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번 곡이 이제 우리가 뭐 같이 노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곡인데, 여지까지 공연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뒤에 기억을 걷는 시간을 할 건데, 그 뒷부분에서 같이 이제 코러스를 해주었었어요. 근데 여자가 부르기에는 사실 한 옥타브를 높여서 해야 하는, 남자한테는 딱 맞는 키고, 그 부분 잠깐만 쳐줄래 재경? 여자가 하니까 되게 처지게 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까 리허설 할 때 한번 해봤어요. 근데 계속 해봐. 너 왜 본분을 다 알았나? 한 옥타브 올려봐요. 그냥 목소리 크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한 옥타브 올려. 아니 잠깐만, 혹시 여자의 탈만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우리 공연 남녀 비율이 약간 남자 90 아니야? 이러고 보니까 안 돼요? 아, 가성으로 하면 되잖아요. 가성으로 높다고? 잠깐만, 아 그렇게 하면 돼요. 되네. 아, 그래서 사실 그 며칠 전에 그 인스타그램이라는, 네, 그 첫 게시물을 올렸어요. 근데 공연할 때 이제 찍어서 올렸는데 이게 아닌데. 아,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지만 뭔가 하모니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쫙 깔려서, 상대적으로 제 목소리, 제가 이렇게 노래를 할 때도 이따가 들어보면 알겠지만 뭔가 맞지가 않더라고요. 약간 이게 음과 음의 사이가 너무 넓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부디 뭐 엄청 어렵진 않죠, 가성으로 하면. 그죠? 어렵다고? 아, 한번 해봅시다. 네, 한번 해봅시다. 마지막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, 우리가 로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만큼 아름답게 이 노래는 사실 예쁜 척을 하면서 좀 불러야 돼요. 그게 어글리하게 하면 부르는 사람, 우리 연주하는 사람들도 약간 필이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쁜 가성으로, 이쁜 가성으로 우리 같이 이 곡을 완성해 봅시다. 기억을 걷는 시간 할게요. 아직도 너의 손
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용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전화기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대 어떤가요 그대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대 지금도 이렇게 노래 부르는 지금 이 순간도 난 그대가 보여 내일도 난 너를 보겠죠 내일도 난 너를 듣겠죠 내일도 모든 게 오늘 하루와 같겠죠 노래 원래 음악도 부른대요
Thank you.